삼념에 빠져 명상에 전념하지 못하고 뜻 있는 일을 버리고 기락만을 따르는 사람은 명상에 잠긴 이를 부러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쾌락에서 근심이 생기고 쾌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쾌락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헛된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헛된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헛된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덕과 지혜를 갖추고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루고자 하고 생각이 깊고 온 가족망에서 벗어난 이를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타양으로 떠돌다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온 사람을 친척과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들인다. 이와 같이 착한 일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한 보상으로 환영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이